정호승 시인의 그늘이라는 시예요. 이거 읽어드리고 한번 또 나눠볼게요.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.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.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수송되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.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.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려. 이런 시인데요. 이 시는 97년에 발표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시집에 있는 시거든요. 근데 이 내용이 딱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저한테 예수님은 적어도 이런 분이셨습니다. 아무도 날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이미 사랑하셨던 분. 주님은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. 그리고 알고 계신 것만 것에 그치지 않고 참 많이도 사랑해 주셨습니다. 심지어 불 꺼진 창에 그리고 홀로 방에 머물 때조차도 주님은 내 옆에 계셨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, 고맙다, 미안하다 표현 잘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한번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편입시켜보세요. 이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.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. 주님도 하나고 나도 하나고 나를 사랑해서 선택해 준 사람도 하나입니다. 둘이 아니에요.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뭐예요? 이럴 수밖에 없어요. 혼인성사, 아름다운 성사입니다. 주님께서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려고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올려주셨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. 저도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요.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신호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.